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만났고, 사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사거래일이 지났는데, 주가는 어때요? 아, 이게 차라리 상장을 안 하고 그냥 정지 상태가 더 마음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혹하게 많이 미는 게좀 있었죠. 근데 제가 막 거듭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뭐다?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구미가 당기는, 구미가 땡기는 그런, 뭔가 이렇게, 뭐, 미끼? 이런 게좀 있어야 돼요. 예. 미끼 같은 게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예. 친환경들. 친환경이 분명히 가기에 좋은 시장, 그리고 장이 좀 친환경은 아무래도 뭐예요? 장관, 시장 분위기와는 좀 정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좋을 때 같이 움직여주고 시장이 좀 꾸리꾸리하다 하면은 좀영 휘발이를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말씀드린 이슈가 없다. 게다가 이거 보세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단돈 61억. 뭐 6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뭐예요? 정부에서. 예산에서 61억이면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우리가 61억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 라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사실 크게 없다. 사실 크게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죠? 게다가 61억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진짜 내 만약에 내가 풍력에 그냥 완전 그냥 대놓고 완전 그냥 풍력주들로 믿고 가는 사람이야. 이거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정부를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19일 중단이, 오늘 중단이 됐다.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새만금 해상 풍력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대요. 근데 이 위기를 맞는 게 또, 이게 또 지난 정부에서 한 거를 또그 지우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건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전북에 새만금 설립할 예정으로 뭐 했는데 결국 안 됐다라는 거죠. 저번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옌뭐 정부가 아주 그냥 뭐 어쨌네 저쨌네 지금 정부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게 맞습니다. 예, 말을 아끼는 게 맞고 어쨌든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걸 꾸준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뭐 정부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정부의 지원이고 뭐고 떠나서 미국 장에서 태양광하고 풍력 가면은 우리나라도 반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상 풍력이니 전선 사업이니 해저 케이블이니 뭐 이런 게 얘기들이 나와도 반응도 안 하고 사실상 반응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미를 땡겨하지도 않고 친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전선을 보면서 시간 낭비, 대한전선을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라고 하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에너지를 굳이 여기에 매몰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왜 내가 여기다 매몰을 시켜요, 에너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섹터, 어디가 핫해요? 오늘 난리 난거뭐 있습니까? 오늘 어디 난리 났어요? 반도체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아, 반도체가 왜 강한지. 반도체도 나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에 포지션을 집중을 해야지 그냥 안 가는 에? 설마 에이, 오늘은 가겠지 에이, 이런 뉴스 있으니까 오늘은 가겠지 오늘은 좀 괜찮겠지 여러분 주식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에이, 그런 거 없습니다 에이, 오늘은 가겠지 뭐 내일은 가겠지 없습니다. 괜한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 시간에 차라리 보다 더 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석할 게 뭐가, 여러분 이거 분석이 됩니까? 지금 이게? 분석이 안 되죠? 할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강세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반도체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죠. 그리고 또 뭐? 원희룡 장관 또 일요일 날. 재건 뭐 회의 간다면서요. 그럼 또 재건주들 또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갑자기 원희룡 장관님이 우크라이나의 해상 풍력 단지와 우리 협업을 하자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돈이 되는 곳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 맞아요. 쉽지 않은 시장이고 하지만 시장은 반등합니다. 저점 찍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 확률이 높아요. 네, 저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시장.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되는 투자. 네, 그게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있잖아요.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 공짜예요. 예, 네, 공짜입니다. 댓글 누르신 다음에 파란색 링크 누르시고 대한전선 남기시면 끝이에요.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문자로 초대해드리니까 한 번씩 꼭 해주시고 내일은 일단 푹 쉬십시오. 토요일은 푹 쉬시고 일요일날 저녁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아니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